안녕하세요. 마른 먹고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자세가 좀 독특하죠? 제가 이 허벅지에 이 책을 끼우고 있어요. 초창기 때, 이 마른 먹고 초창기 때 이 책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전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랬죠. 물론 책벅지를 이용해서 내전근을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 책벅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내전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책벅지에 대해서 또 문의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오늘 책벅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다리가 벌어졌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끼워서 내전근이 좋아지겠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책벅지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책을 끼워서 요걸 오래 하고 있다.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턴아웃을 하고 이렇게 끼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이점은 무엇이고 해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오른쪽과 왼쪽을 모음근, 모아야 되겠다라는 이 내전근이 모음근이죠? 이 생각 때문에 이걸 두꺼운 걸 두고 내가 이렇게 모으는 이 힘. 결과적으로는 모아지는데 이 근육의 기능을 활용하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모음근, 내전근의 기시점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 가지, 이 부분과 치골 주변에 이 모음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이 시작점에서 수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과 왼쪽의 허벅지를 모은다. 그러면 사실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모음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선 이 부분이 내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치골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책벅지를 하시겠다. 그러면 앉아 있는 자세부터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를 모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치골이 완전히 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전근은 골반 바닥이랑 연결된 거고, 골반 바닥은 코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어의 영역으로서 내전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PSIS하고 좌골 결합이 오른쪽 왼쪽이 모아져서 대둔근으로 이 대전자를 누를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PSIS랑 좌골결절이 눌러서 이 대둔근과 대전자로 누르면 이거로부터 삼지창이 올라가죠. 자, 겉에 둔부는 누르고 있는데 장요근이 올라가요. 겉에 둔부는 누르고 있는데 장요근이 딱 올라가죠. 자, 이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자, 제대로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좌골결절 PSIS가 이렇게 코인 리트레션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대전자에부터 장경인대까지 잡아당기고 이게 돼야 되죠. 이게 돼서 누른 상태. 그거로부터 삼지창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된 상태. 이렇게 돼야지 가지치골이 앞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항문 올림근이 있는 가지치골을 거기를 한번 앞으로 쭉 가지치골 앞으로 밀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죠. 다시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내전근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골반 바닥에서 좌골을 누르고 장요근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지치골이 앞으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내전근을 잘 쓰시는 거예요. 이런 근육들하고의 콜라보가 없이 내전근만 쓴다. 그러면 코어를 제대로 못 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지치골이 가면서 여기 정중앙선 있죠? 구조물은 없어요. 여기 뼈는 없어요. 뼈는 없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가서, 자, 여기 10번부터 9번, 8번, 7번에서 칼도기까지 쭉 앞으로 같이 가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전근이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이 코어에서부터 내전근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압력도 차지도 않고 이쪽 부분이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는데 책만 갖고 이것만 열심히 조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기능이 사실상 좋아지는 기능이 아니라 그냥 모으는 것만 하시는 거죠. 코어랑 연결돼서 내전근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뒤꿈치를 모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벌어졌다. 이게 벌어졌다. 그러면, 자, 척추 앞뒤로 확장하셔서, PSIS에서부터, 자, 둔부 모았어요. 자, 이 겨드랑이가 바닥을 다 박았어요. 겨드랑이에서부터 대전자까지. 자, 그러면 나는 이걸 누르고, 꼬리뼈부터 뒤로 가서 삼지창이 갈 때, 가지축을 동시에 가세요. 그렇죠. 완. 앤, 다시 오픈하고, 꼬리뼈부터 가지가 밑에서부터 확장하는 거죠.
to, 에이고. 자,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앞으로 가세요. 3, 에이고, A4, 에이고, N5, 에이고, N6, 코어랑 같이. 자, 대둔근, 장요근, 내전근. N7, N8. 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척추가 앞뒤 확장을 해서 척추 뒤로 가고 치골, 그다음 복장뼈 앞으로 가죠. 이 상태에서 누르고 올라가고 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이 계속 연결돼서 그래서 다리가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아진 거예요. 코어랑 연계돼서 이 내전근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어를 쓰면서 점프 동작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 내전근을 끌어올리는, 이걸 모을 수 있는 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서서 앞뒤 확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PSIS에서 좌골 결절을 모았다. 그러면 벌써 대전자에서 여기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 거쳐서 여기까지 간 거죠. 이미 이렇게 뒤로 모았기 때문에 나는 이 허벅지가 다 펴지고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모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허벅지를 이렇게 모은다라는 건 이 바깥쪽에서 대둔근,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가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바깥쪽에서 딱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 막대기, 여기서부터의 막대기는 바닥을 누르죠. 자, 이렇게 누르고 나는 밑에서부터 꼬리뼈와 치골이 멀어질 거예요. 멀어지면서 소전자를 끄집어내고 치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으로 쭉 갈 거예요. 와, 코어가 팡팡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나는 누르고 있는데 들었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누를 수 있도록 PSIS 좌골결절로 눌러주세요. 여기서 박아요. 이게 중력선에 박히죠? 자, 거기에서 뭐가 올라가요? 지금 뒤꿈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셨죠? 뒤꿈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장요근. 그리고 치골 멀리 갔어요. 치골 멀리 갔어요. 자, 무릎이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고 다 펴졌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벌써 여기 쫙 여기서 누르고 이걸 쫙 끄집어내면서 모아지는 힘이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 앞뒤 확장이 되고 위아래 이렇게 되는 전신 스트레칭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니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럼 다리를 모아볼게요. 다리를 모아서 자, 엉덩이 힘주고 배 힘주고 이런 거 아니죠? 자, PSIS 좌골결절이 모아지도록 앞뒤 확장을 해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딱 중력선에 대입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골반 바닥에서부터 꼬리뼈 뒤로 가고 가지치골은 앞으로 가죠. 이 상태. 척추 끝까지 뒤로 가실 거고 여기도 끝까지 앞으로 가요. 자, 살짝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 1, 2, 3, 4, 5. 한 번도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죠. 9, 10. 1, 2, 3, 4, 5, 6, 7, 8, 9, 8. 자, 그러면 우리 턴아웃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가는 걸 느끼고 싶다면 뒤쪽으로 모으는 힘, 이렇게 해서 지면을 눌렀을 때 반발력으로 더 높이 올라가죠. 이때 나는 둔부 PSIS에서부터 좌골 결절 연결된 둔부가 이렇게 지금 회전이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미 가운데가 모아졌다는 얘기죠. 이 모아진 이 힘이 자, 내가 장요근이 올라갈 때 가지치골 여기까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모아진 상태로 올라간 거 맞아요? 모아진 상태로 올라가요? 자, 이거 아니겠죠? 그렇죠? 모아진 상태로 올라가세요. 살짝 자, 어디서? 장요근에서 이건 내밀어야죠. 치골 내밀어야죠. 그 치골이 어디까지 가져가요? 대뇌전근까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자, 소리 안 나고 소음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끼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모으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죠. 책을 끼워서 하시는 그런 효과보다는 코어를 다 써서 누르고 올라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모든 에너지를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 이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